안녕하세요. 종이 모형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모형은 수성의 마녀의 주역기인 건담 에어리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에어리얼 중에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면은 9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둥근 부품은 둥근 막대로 말아주면 부품 붙이기 좋습니다. 크기는 63cm 정도 되네요. 다리 제작만 22일 정도 걸렸습니다. 다리가 부품도 많고 어려운 부품이 있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건담 에어리얼도 팔과 무장 그리고 백팩이 남았네요. 빨리 만들려고 순간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간 접착제가 빨리 굳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잘못 붙이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흰색 종이는 메탈 컬렉션 아이스 골드입니다. 가끔 순간 접착제 사용하다 보면 손가락도 붙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적색 종이는 스타드림의 마스입니다. 영상 첫 부분에 퍼스트 건담과 엑시아 그리고 건담 에어리얼 크기 비교해 보았습니다. 60cm급 모형이라 다리 부품도 큼직큼직하네요. 에어리얼 다리 가동이 생각보다 튼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노란색 종이는 오로지 왕금입니다. 왼쪽 다리 부품입니다. 곱하기 2 해야 되네요. 반짝반짝 작은 부품은 홀로그램 색종이입니다. 투명 부품으로 PVC 투명 필름지를 사용했습니다. 투명 부품이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가동 부품은 에어호스와 사탕 막대를 이용해서 보강해 주었습니다. 검정색 종이는 메탈 컬렉션 앤스러사이트입니다. 부품 만들 때 지루함은 부품 조립할 때 싹 다 없애줍니다. 에어리얼 허벅지가 제 팔보다 두껍네요.
에어리얼 전에 만든 엑시아 영상도 보러 오세요. 종이로 만들어서 약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종이를 120g 종이를 사용해서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에어리얼 8을 만들 예정입니다. 8은 다리 부품에 비해 적은 편이라 조금 빨리 만들 것 같네요. 다리 동력선이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에어리얼 손가락을 가동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역시 다리에 가동 부품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허벅지에 비해 발목 부분이 많이 얇네요. 발 조립 중입니다. 발에 다섯 군데 가동이 있습니다. 50cm급 모형은 제작 기간이 두 달 정도 소요돼서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도 건담 모형이 조회수가 좋게 나옵니다. 건담 에어리얼 영상도 조회수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리얼 건담 출처는 퍼스트 건담 설명회 네이버 블로그 링크 있습니다. 종이로 건담, 캐릭터, 카트라이더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